준 저지 원피스거든요. 프린트가 굉장히 좀 멋있어요.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그런 건데, 요 디테일 때문에 좀 만만하게 입기가, 이렇게 뭐 옷핀을 찌르고 다녀야 된다든지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아예 이렇게 짧은 탑 느낌으로 잘라서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. 잘랐어요. 랩으로 됐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커브 라인으로 해가지고 잘랐거든요. 뒤에는 제가 사실 일자로 잘랐는데 패턴이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여기가 약간 또 짧아졌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이 모자에 있는 이 보라색 컬러 포인트랑 이거랑 딱 맞아가지고 코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,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갑자기 해봤어요. 최근에 제가 옴니피플 아울렛 갔다 와가지고 잘 입고 있는 바지가 또 이 바지거든요. 그때 살 때는 제가 모르고 샀는데 옆라인에 이렇게 패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부분은 미세한 구멍이 있는 메쉬 소재예요. 자세히 보면 탕이 달라가지고 컬러가 좀 살짝 다르잖아요. 또 제가 요즘에 잔잔하면서 뭔가 좀 살짝 비틀어진 그런 느낌의 코디에 꽂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모자를 요거로 쓰니까 약간 미묘한 컬러감 나면서 괜찮네요. 이게 좀 경계에 있는 그런 옷이에요. 제가 지금 입어보고 있는 것들은 제가 코디 걱정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쑥 입고, 허리 졸리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, 컬러 맞춰서 입는 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샥 입으면 되는 거. 컬러나 실루엣이나 좀 이런 게 약간 이렇게 톱바지에 멋이 있어요. 근데 그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거를 기장을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. 그러면 사실 확실히 시원하고 만만하게 막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또 그러자니 멋이 없고 좀 그 경계에 있어요. 이 멋을 또 그냥 뭔가 훼손시키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사실 작년에 이걸 한 번도 안 입었어요. 지금도 딱 얘는 결정이 안 나요. 작년에 빔프라임에서 샀잖아요. 진짜 작년에도 너무 잘 입었는데 올해도 예쁘네요. 바람이 숭숭 들어올 수 있는. 이건 정말 너무 잘 샀어. 너무 시원한데요? 박시해가지고 몸에 하나도 들러붙지가 않고 너무 좋아요. 프린트도 귀엽고. 이거랑 냉장고 소재로 된 원피스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제 여름 원피스 중에는 나름 가장 시원한 원피스였거든요. 근데 지금 입어보니까 냉장고가 아니라 더워요. 진짜 놀랍게도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워요. 이것들은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고 통풍이 되는 그런 건데, 이거는 일단 몸에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더 덥게 느껴지는 건지 그때 그 느낌이 아닌데요? 엄청 더운데요? 그 글로벌 워밍 때문에 날씨가 확실히 더 더워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. 지금 오후도 아니고 오전인데 어쩜 이렇게 덥냐. 이것도 더워요. 이거 제가 예전에 제 원피스 소개하는 영상에서 시원해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. 근데 더운데요? 사실은 이런 거 입을 때 속치마 대용으로 이거 입으려고 이 파타고니아 이 박서까지 샀거든요. 근데 덥네요. 좋아. 이렇게 좀 옷이 빡시해가지고 통풍이 되는 게 시원한 것 같아요. 물론 소재가 좀 청량감이 있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. 합격. 이것도 면에다가 풍성한 그런 실루엣이거든요. 게다가 이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산 빈티지예요. 이거를 여기다 입으면 되겠어요. 약간 좀 다크하게 비치긴 하는데,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산 켈빈 클라인 여자용 브리프거든요. 요거를 이렇게 입어도 되고, 제가 가지고 있는 속치마 소재가 조금 더운 소재거든요. 이게 더 낫다. 이게 낫네요. 이게 드디어 딱인 거 찾았어요. 여기 지금 이 안에 이거 입었거든요. 딱이에요 지금.
이것도 프린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산 반바지거든요. 시폰으로 되고 좀 풍성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이쁘겠다고 샀는데 최근에 좀 못 입었어요. 이게 안감이 무지하게 더워요. 너무 더운 안감을 썼어요. 시폰이니까 받쳐주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감 때문에 너무 덥거든요. 아 근데 이 프린트는 진짜 예술인데 보세요.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열대 물고기들 프린트들 안감을 한번 뜯어봐. 뜯었거든요. 한결 시원하고 저는 실루엣도 지금 이게 더 난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샬랑샬랑한 이런 느낌. 사실 좀 살짝 비치는 느낌은 있는데 프린트가 하도 요란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으면은 괜찮은 것 같고 아 비친다. 좀 많이 비치네요. 아쉽지만 작별을 구해야 되겠네요. 대신에 이게 있어요. 작년에 빈프라임에서 한 건데 블루에 거의 같은 기장에 비슷한 핏에 요거로 충분히 그 느낌은 낼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이뻐요. 조코 몰라라고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드 시빌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제가 막내 디자이너일 때 일본 이세탄 백화점에서 이 브랜드를 보고 어머 이 브랜드는 뭐야? 했던 정말 색감이 너무 남다르고 예뻤던 그런 브랜드거든요. 거기서 나온 세컨 브랜드인 것 같아요. 범상치 않죠? 그래서 뿌듯하다 뭐 그런 얘기죠. 웹사이트를 보니까 아직도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나오는 옷들은 조금 더 노멀해지긴 했지만 이런 거, 이런 컬러 매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브랜드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컬러 매치잖아요.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옷이 다 손상됐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더운 반바지거든요. 더운 치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멋내기용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일상에서 입어야 되는데 너무 덥기 때문에 보내는 애들. 그리고 더운 저지 원피스 3개. 이렇게는 아이가네.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